자, 24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은 다음 글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에 보니까 빈칸이 단어예요.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죠. 이런 거는 맨 나중으로 미룹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보겠습니다. A blockchain is used in Bitcoin. 블록체인은 아주 핫한 신기술인데 암호기술이에요. 암호기술. 암호기술인데 is used in Bitcoin. 비트코인 뭔지 알죠? 이거 가상화폐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에 쓰였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event 뭐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방지해? The double spend problem. 이 double spend 이거는 spend은 돈 같은 거를 쓰다죠. 근데 앞에 double이 붙어가지고 이중으로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쓰였다. Before Bitcoin. Bitcoin 이전에는 the issue with the digital currency was that. 가상화폐의 issue, 문제는 that 이하였다. Someone could spend the same unit of the same unit이니까 같은 단위의 이 가상화폐를 딴 사람이, someone, 딴 사람이 could spend,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 In multiple places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다른 여러 장소에서. 종이돈이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죠? 종이돈마다 돈에는 serial number.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데 돈마다 그 다 다른 돈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죠. 그래가지고 내 거를 우기면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돼. 그거 한 번만 딱 스캔하고 커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달라고 내밀면은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스캔해보고 쓰셨는데요? 그런다고. 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A blockchain solves this problem. 블록체인 기술이 이 문제를 solves, 해결한다. By providing, 무엇을 제공함으로써. A shared ledger. 이 ledger, 이거는 장부입니다. 장부. 지금은 그 컴퓨터에다가 퀵북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장부를 다 쓰시죠. 근데 옛날에는 손으로 썼다고, 손으로. 그거를 북이라고 한대요.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이 ledger, 장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shared,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했다. 콤마 오고 관계대명사 문서,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이 나오는데 뭘 수식해요? 응? 뭘 수식하냐? Providing a shared ledger. 이거를 수식하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단순히 선행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 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받으세요. 알지? 이거 배웠지 이거? 중3 때. 넘어가겠습니다. Which ensures that. 그것이 이런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장부를 제공하는 것이 ensures that. 대리아를 ensures. 확실하게 한다. Everyone knows and agrees on. 모든 사람들이 알고 혹은 동의한다. on 뒤에 목적어 역할을 의문사지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에 동의해? How much of the digital currency, 얼마만큼의 가상화폐가 has transacted, 거래되었는지, among users, 사용자들 간에, at any point in time, 시간상 언제쯤, it is thought that, 뭐뭐라고 생각된다, blockchains might provide an effective tool. 블록체인 기술은 might provide, 아마도 제공할 것이다. 뭘 제공해? an effective tool, 효과적인 도구를. 뭐하는데? in detecting, 무엇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and preventing, 그리고 막는 데 있어서. 뭘 막아? corrupt, 이거는 illegal, 불법적인. or fraudulent activities. 이 fraudulent, 이거는 위조, 변조, 위조 변조하는 활동들을 detecting, 잡아내고 preventing, 막는 effective tools,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할 거다. This thinking is, 이 this thinking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생각, this thinking, 이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하면서 이렇게 한정사가 나오잖아요. 한정사가 뭘 가르치는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 게 습관이 돼야지 실전에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뻔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아시죠? This thinking, 이 생각은 is premised on, 뭐뭐에 기반한다. is based on, the 나오고 something of blockchain,
싶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성질이 들어가야 되겠지, 성질. 근데 여기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밑에 또 하나 빈칸이 나오면서 더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보세요. The something prevents. 이것은 방지한다. 뭘 방지해? Any one party. 이건 party는 여러분들 술 먹고 춤추는 그런 party가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가 from altering. 이 altering은 변조하다. 변조하다. Past entries. 과거에 어떤 데이터 한 줄을 변조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리고 as one might be able to do with paper or digital records. 이 one은 불특정 3인칭 단수입니다. 누군가가 서류나 서류나 digital 이거는 전산 문서 그런 거를 do가 앞에 나오는 alter 그걸 받아줍니다. 변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성격이 이런 거를 방지해준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강력한 힌트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본다고. 3번은 multiplicity. 이거는 많은 수예요. 그래서 많은 수가 그러니까 이상하죠. 4번 flexibility. 이거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 들어가니까 유연성이 이런 걸 방지해준다. 그래도 이상하고. 5번 보니까 immutability.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세모치고 넘어갑니다. 1번 availability. 이거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가용성인데 블록체인의 가용성에 기반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앞에 거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 가용성이 prevents 뭐를 못하게 한다. 방지한다. 그 누군가가 이런 과거의 어떤 흔적, 흔적을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건 나왔는데 이 가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 빵이 빵집에 많아야 살 수 있잖아. 살 수 있는 거를 availability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이상해요. innovation 하면은 혁신이에요. 혁신이니까 이게 좀 들어가면 말이 될 것 같은데, 그지? 근데 블록체인의 혁신에 기반을 둔다. 이 새로운 방법이 위조 변조를 막게준다. 이게 돼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immutability 이거를 단어를 몰랐으면 2번하고 5번하고 고민하다가 2번을 찍는 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모른다 싶은 단어 있잖아요. 그런 게 답일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innovation 아니까 안다 싶어가지고 찍었는데 immutability 이거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음. 예. 그래가지고 immutability 이게 들어가야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해킹을 해가지고 조작을 못합니다. 블록체인 이 기술은. 그러니까 이 immutability가 이 블록체인의 성격이 되는 거야. 이 특성이 이런 위변조를 못하게 prevents 막는다 해가지고 immutability 이게 되는 겁니다. 해봤으니까 한번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be premised on 이거는 be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다 였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있습니다. Blockchain is a system of recording information.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recording information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makes it difficult or impossible 뭐뭐하기 어렵게 만든다 혹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뭐하게? change 바꾸게 혹은 hack 해킹하게 or cheat the system. The system은 앞에 블록체인을 받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cheat 속이게 어렵게 만든다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기술이다. 아까 나왔는데 entry 단어는 출입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job을 가지면은 entry level 하면은 신입사원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에서 쓰일 때는 entry라는 게 a separate piece of information 독립된 정보의 하나 that is recorded in a book, computer, etc. 책이나 책인데 서류나 혹은 computer나에 기록된 독립된 한 줄의 정보 그거를 entry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y've updated 그들은 업데이트 시켰다. A lot of the entries 많은 entry들을 여러 줄의 정보들을 in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encyclopedia 저번에 나왔었죠 이거 Britannica 그것처럼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의 최신 버전 최신 개정판의 정보를 업데이트 시켰다. 이 정답으로 나왔던 immutability입니다. immutability 그 뜻은 the state of not changing 변하지 않는 상태 or being unable to be changed 혹은 변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being 앞에 the state of 같이 걸리는 겁니다. 불변하는 것 예문을 보시면 his poetry
conveys a sense of the immutability of nature. 그의 시는 conveys, 전달한다. A sense. Sense 뭡니까? Sense. 응? Sense. 이거는 feeling. 어떤 기분. 기분인데 어떤 기분이냐면 자연의 변하지 않음의 기분을 전달해준다. 그 불변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불변성. 형용사형은 immutable. 이게 형용사형입니다. 변하지 않는 immutable. 변하지 않는 반면은 mutability. 변함. 그리고 선지에서 나왔던 flexibility.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유연함이니까 잘 변하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flexible 앞에 in이 붙어가지고 반여가 되는 거예요. flexible, 변하기 쉬운, 유연한, inflexible,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availability. 이거는 the fact that something can be bought.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사실, used, 쓸 수 있는, or reached, 접근이 가능한, or how much it can be, 혹은 그걸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한국어라면 가용성 정도 되겠습니다. 가용성. The ready availability of guns. 총기류에 ready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availability. 가용성은 has contributed to 뭐뭐에 기여해 왔다. 현재 완료니까 그지? 어디에? The escalating violence. 증가하는 폭력에, 폭력 사건에, 강력 사건이죠. 이런 걸 하는 데가 경찰서에서 robbery and homicide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뭡니까 이게? 응? 강력계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innovation인데 뭐 혁신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요. 보세요. innovation 해가지고 a new idea or a method, 새로운 사상이나 생각이나 혹은 method, 방법이나 or the use of new ideas and methods, 혹은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이나 방법을 쓰는 용법, 그거를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The recording industry is driven by constant innovation. 이 recording industry 하면은 음반회사, 음반회사. driven by 뭐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constant innovation, constant 끊임없는 innovation 혁신에 의해서. multiplicity 이거는 a large number 아주 큰 수나 or wide range of items 아주 많은 종류의 items 물품들, 그거를 multiplicity 라고 합니다. She knew a multiplicity of languages. 그녀는 안다 많은 수의 외국어를. flexibility 이거는 흔히 뭐 유연성이라고 아는데 보세요. The quality of being able to change, 변화하기 쉬운 성질, or be changed easily, 혹은 변화되기 쉬운 성질인데 according to the situation, 상황에 의해서 변하기 쉬운 그런 quality, 성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water, 그죠? water. 변하기 아주 쉽죠? The new law, 새로운 법은 gives, 준다, 흔히 말하는 수요동사라고 하죠. 준다. 관전 목적어. Automakers, 자동차 회사들에게 뭘죠? More flexibility, 더 큰 유연성을. 어디에 있어서? In meeting, 충족시키는데. Lower pollution targets, 이거는 낮은 오염. 이 target은 기준입니다. 기준. 여기서는 표적이 아니고 기준이에요. 기준을 맞추기 위한 유연성을 준다.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